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고려 무신 정권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최후 정권에 대한 이야기와 몽골 침략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최후를 이어 무신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 최한과 또 그 정권을 빼앗는 김준 이야기까지 이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해 주의해주세요. 최후는 적자를 두지 못했고 기생첩 서련방에게서 만종과 만전이라는 두 서자만 두었는데요. 두 아들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았지만 비첩 소생이었고 또 정치적 역량도 많이 떨어지는 인물이어서 최후는 두 아들이 자신의 후계자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후는 아들 대신 자신의 사위 김약선에게 병권을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김약선은 경주 김씨로 신라 왕실의 피를 물려받은 명문가 출신이었는데요. 아버지 김태선은 과거에 합격을 해서 명종 때부터 고종 때까지 중용되어서 재상급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김약선은 이렇게 가문이나 또 개인적인 능력이 다 뛰어난 인물로 최후의 사위가 되었고 10여 년 후에는 최후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최후는 자신의 아들들과 이 사위가 훗날 권력싸움을 하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두 아들을 모두 출가시켜서 송강사로 보내 선사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종은 단속사 주지를 맡고 만전은 쌍봉사 주지를 맡았는데요. 이들은 워낙 제멋대로인 인물들이어서 말이 주지 스님이지 절에 있는 망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두 사찰을 본거지로 삼아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마음껏 휘젓고 다녔죠. 유부녀를 강간하는 등의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고 조폭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고리대업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의 이름난 절들을 장악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기도 했죠. 이렇게 재산을 모아 금과 비단을 수북히 쌓아놓았는데 경상도에 쌓아둔 쌀만 50만전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들을 건드릴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1235년 고종 22년 김약선의 딸이 후에 원종이 될 태자의 태자비가 되었고 또 이듬해 훗날 충렬왕이 될 태손이 태어나면서 김약선의 정치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태자비가 태손을 낳기 직전 김약선의 처, 그러니까 최후의 딸이 연등회를 핑계로 딸을 만나기 위해 궁궐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고종은 아주 융숭한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가마의 행차나 복식을 왕비와 똑같이 해주고 국왕의 친위대가 친히 호종케 했으니 당시 김약선의 위세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김약선은 아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합니다. 최후가 김약선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듯한 상황에 김약선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자신의 외손녀이긴 하지만 김약선의 딸이 태자비가 된 것이 자신의 권력을 침해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김약선은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약선은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린 처녀들을 골라서 음탕하게 놀기를 즐겼던 것이죠. 전문적인 중매쟁이들까지 끼어서 이 여인들을 제공을 했고 망월루의 목단방이라는 미래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음행과 유희를 즐기게 됩니다. 여인들과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은 권력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장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터지게 됩니다. 남편의 여성 편력에 화가 난 김약선의 아내가 아버지 최후에게 남편의 외도를 고자질한 겁니다. 최후의 딸은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인들을 만나니 이럴 바엔 차라리 비구니가 되어버리겠어요 하며 아버지에게 울며 불며 호소를 했고 최후는 김약선과 관련된 여자들을 모두 섬으로 유배 보내고 목단방을 철거해버리죠. 하지만 딸을 두고 바람을 핀 게 괘씸하다고 해서 사의를 내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김약선의 신변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김약선의 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 것이 몹시나 불했던지 하인과 간통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김약선도 알게 되지요. 무신이라는 드라마에서는 김약선의 처가 반한 하인이 김준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뭐 다른 하인이었다고 합니다. 김약선의 처는 자신의 간통죄를 숨기기 위해서
남편을 모함하게 되는데요. 당시 김약선을 어떻게 모함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최후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종의 음모를 꾸몄다고 모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후의 입장에서는 사위가 바람을 피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었죠. 최후는 주저하지 않고 자객을 시켜서 김약선을 비밀리에 제거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딸이 사위를 모함했다는 것을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딸과 간통을 한 종을 죽이고 평생 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약선은 장익공으로 추서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딸의 한마디로 사위를 죽였다? 사실 조사를 해보면 이것이 무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최후와 김약선의 관계가 그전부터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고 자신의 핏줄이 아닌 사위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최후의 후계자가 사라지고 치열한 후계자 싸움이 시작되었는데요. 김약선의 아들 김미, 그러니까 최후의 외손자는 익명의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무례배를 끌어모아 무언가 모의를 했다는 것이죠. 최후는 김미의 아버지 김약선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후한을 없애기 위해서 김미와 친밀한 인물들 35명을 잡아서 강물에 빠뜨려 죽이고 외손자 김미는 차마 죽일 수가 없어 하동의 어느 사찰에 강제 출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김경손에 대한 무고가 들어오는데요. 김경손은 몽골의 1차 침략 때 귀주성을 지켜낸 명장이면서 또 이연년이 나주에서 이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이 밀란을 진압해서 최후의 신임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김약선의 바로 아래 동생이었죠. 그런 김경손이 그의 아버지 김태서와 함께 최후를 저주했다는 무고가 날아든 것인데 김경손마저 최후에게 제거되나 싶었지만 이번에는 무고한 자를 색출해서 강물에 수장시키면서 최후는 김경손에 대해서만은 신뢰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김경손을 제외한 김약선 주변의 인물들이 제거될 무렵 김약손의 딸 태자비도 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자, 최후가 이렇게 다음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있어 몹시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1247년 고종 34년 형부상서 박헌이 최후의 두 아들 만종과 만전의 행포가 너무 심하니 이것을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최후에게 직언을 합니다. 이때는 몽골의 4차 침략 조짐이 보이고 있었는데 만종과 만전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 경상도 방면을 순시하던 순문사 송국첨 역시 박헌과 같은 주장의 편지를 최후에게 올리게 되죠. 최후는 감찰어사 두 명을 쌍봉사와 단속사에 파견을 보내서 그동안 아들이 축제한 이 전곡을 백성들에게 모두 나누어주고 이 문서를 불태우게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패거리 중에서 행패가 매우 심한 자들을 모두 잡아들이죠. 자, 이렇게 세력을 모두 잃은 두 아들은 아버지 최후에게 울면서 호소를 하죠. 아버님이 이렇게 살아계셔도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만약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형제들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만전과 만종은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자신들을 갈라놓으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자신들을 나쁘게 말하고 다닌다며 호소를 합니다. 채우는 이들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아무리 망나니 같은 아들들이라도 핏줄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인가요? 아들의 호소에 마음이 흔들린 최후는 박헌과 송국첨이 이 부자간을 이간질했다며 박헌은 흑산도로 유배를 보내고 송국첨은 경주의 지방간으로 자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만전을 환속시켜서 채항으로 이름을 개명시켜주고 또 잡아들인 패거리들도 모두 풀어주게 되죠. 그리고 채항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좌우위 상호군과 호부상서를 겸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동으로 출가시켰던 외손자 김미를 불러들여 환속시켜주고 명예직에 가까운 사공벼슬을 내리게 됩니다. 아들을 환속시켜준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채항이 이렇게 환속을 해서 관직을 받자
아, 최후의 후계자는 채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이 왕실의 여러 종신들과 대신들은 채양의 집으로 찾아와서 축가 하례를 올리기에 바빴지요. 채우는 1248년 아들 채양을 추밀원 지주사로 임명을 하고 또 자신의 가병 500여 명을 나누어 주면서 군사력까지 보유하게 해줌으로써 채양이 자신의 후계자임을 확실하게 합니다. 이때가 채우가 죽기 1년 전이고 채양은 40세 나이였었죠. 채우의 외손자 김민은 사실 자신이 환속될 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내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후계자가 채양으로 결정이 나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채양이 자신을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김민은 자신이 먼저 움직이기로 합니다. 김민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숙부인 김경손과 힘을 합쳐서 쿠데타를 일으켜 볼 생각으로 김경손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김경손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실을 최후에게 알리게 되죠. 이미 한 차례 무고를 당한 적이 있는 김경손이 이렇게 몸을 사렸기 때문에 김민을 따르던 무리들은 강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고 김민은 고란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249년 고종 36년 11월 최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70세가 훨씬 넘은 나이니까 장수를 한 것이네요. 채양은 최후가 사망하기 직전 최후의 집을 방문해서 동태를 살폈는데 아버지의 병이 위독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신도 집으로 돌아와 은신을 합니다. 예측불허의 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채우가 사망을 하고 채우의 측근이었던 조숙과 김효정 등이 이제 정권을 국왕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채우의 도방 소속 문객이었기 때문에 도방의 군사들도 움직일 수 있어서 채양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이공주, 채양백, 김준 등 채우의 측근 무장 70여 명이 채양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채양은 채우가 죽고 이틀 만에 상복을 벗고 사저에 은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불안한 상황에도 아버지 채우의 애첩들을 불러들여 정을 통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사이 이공주, 채양백, 김준 등의 도움을 받아 군사, 정치, 인사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채우는 채씨 정권의 권력을 계승하게 됩니다. 자, 이후 채양을 지지했던 이공주, 채양백, 김준은 모두 정칠품 별장으로 측채가 되었고 김준의 동생 김승준도 종구품 대정자리에 올랐을 뿐 아니라 김준의 세 아들 역시 채양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채양은 김경손, 자승선, 채환 등을 먼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아버지 애첩들도 모두 축출해버리죠. 민혜는 채양이 행포를 부리고 다닐 때 채양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또 제거당했고 채환은 최후의 양자로 사실 후계자의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었으니 당연히 제거 대상이었던 것이죠. 1250년 고종 37년 채양은 아버지 최후의 사저인 진양부를 접수하고 이 왕정복구를 외쳤던 주숙을 유배 보냈는데 주숙은 유배에 가는 도중 물에 빠뜨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김효정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채양의 숙청 대상은 더욱더 확대가 되어서 그의 계모도 숙청 대상이 되는데요. 채양의 계모는 대집성의 딸로 오시성을 가진 남자와 혼인을 했다가 남편이 죽으면서 과부가 되었는데 워낙에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최후의 후실이 되었던 겁니다. 채양은 계모의 자기와 재산을 모두 빼앗고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아들 오승적을 바다에 던져 죽입니다. 그리고 채양 형제의 만행을 고발했던 박헌 역시 자객을 보내 죽여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채양 형제를 또 비판했던 한 사람 송국첨은 채양이 너무나 두려워서 낙향을 했다가 울분으로 화병이 나서 죽게 됩니다. 이후에도 채양은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을 모두 색출해서 죽이거나 유배를 보냈고 또 이들과 친분을 가진 이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다에 던져졌던 계모의 아들 오승적이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오승적은 이후 금강산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었는데 최양에 대한 원한을 도저히 삭히지 못해서 복수를 하기로 합니다. 오승적은 어머니 대씨에게 몰래 밀서를 보내서 최양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는데 그 집 하인에 의해서 밀고 대고 맙니다. 불같이 화가 폭발한 최양은 이 계모 대씨를 바로 독살했고 또 그 친척들과 노비까지 모두 죽이고 오승적을 다시 찾아서 강물에 던져 수장시켜버리죠. 그리고 애초에 오승적을 바다에 수장시켜야 했던 야별초 지휘관 황보준창과 군졸들도 이 그 죄를 물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오승적 사건은 결국 김경손에게까지 화가 미치는데요. 김경손은 당시 백령도에 유배가 있었는데 최양이 대장군 송길류를 보내서 독주를 먹이고 바닷물에 빠뜨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최양의 무자비한 살상을 비판했던 정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팔만대장경 간행에도 참여했던 이 인물 역시 제거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무자비한 살인을 했던 최양, 권력 초기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교정 별감첩을 내려서 각 지방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정치 행보는 성공하지 못하죠. 역시나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최양은 몽골이 이제 그만 육지로 나와라 라는 요구에 응하는 척 하면서 강화도 북쪽에 승천부라는 새 궁궐을 짓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다시 몽골의 5차 침입을 받게 되는데요. 전국을 유린한 몽골군은 고종에게 친접을 요구합니다. 결국 고종은 강화도 천도 이후 처음으로 강화를 나와서 몽골 군대를 직접 맞이하게 되죠. 고종이 육지로 나와서 이 몽골 군대를 맞이했음에도 몽골군은 고려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눌러앉아서 고려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고종의 둘째 아들 안경공 창이 몽골로 가서 군사 철수를 부탁을 했는데 이때 가져간 곡물의 양이 너무나 엄청나서 국고가 바닥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이후에도 계속 고종에게 개경으로 복귀하고 몽골에 친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1254년 6차 침입을 해옵니다. 몽골군이 휩쓸고 간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런 와중 1257년 고종 44년 최양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권력을 잡은 지 겨우 9년 만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최양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송서의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서출 최이였습니다. 최양은 죽기 전 자신의 신복 선인열과 유능을 불러서 최이를 보호해 줄 것을 부탁을 했고 최양이 사망을 하자 최이는 차장군과 교정 별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최이는 잘생기고 말수가 적은 인물이었는데 또 아버지의 애첩 심경을 자신의 첩으로 만들어버리는 등의 이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았고 자신의 출신 성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출신에 대한 말을 하면 모조리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최양의 후계자로 내정되는 과정이나 권력 승계의 과정에서 무신들과 관료들의 반발을 감수해야 했던 최이는 집권 이후에 최씨가의 간호였던 이공주, 최양배, 김준 등 신복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1258년 2월 이공주가 최씨 가문 3대를 섬김 공으로 낭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요. 노비가 참직에 임명된 것은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이가 신복들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최이의 신복들은 막강 정치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최이의 눈과 귀를 막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최이의 신복들은 최이의 총애를 받는 쪽과 아닌 쪽으로 갈라지면서 불만을 품는 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김준은 최이가 자신을 권력에서 소외시키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죠. 김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김준은 원래 이름이 김인준이었고 최충원의 집안에서 대대로 노비를 지냈다고 합니다. 김준은 최후의 총애를 받아 최측근이 되었는데 최후의 애첩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유배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후가 그런 김준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들이고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김준 열전에 따르면 김준은 체격이 크고
돈도 잘 써서 대인관계가 아주 좋았을 뿐만 아니라 활쏘기도 아주 잘했다고 하니 무예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후가 노비 출신인 김준을 면천시키고 중용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겠죠. 김준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높이 사서 김준을 용서해주고 또 중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김준은 최후에 이어서 그의 아들 최항이 점권을 잡을 때도 협력을 해서 최항 역시 김준을 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준은 최희가 최양백과 유능을 더 신임하고 자신을 소외시키는데 불만을 품게 되었고 급기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김준은 이연소, 박송비, 이면, 이공주 등과 함께 최양백 등을 죽이고 최희의 집에 쳐들어가게 되죠. 최희가 머물고 있는 진양부는 대궐 못지않게 엄청나게 큰 규모여서 그 전체를 다 공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한 김준은 최희가 머물고 있는 이 주요 건물만 공격하기 위해서 야별초 군사들을 시켜서 최희가 거처하는 건물의 벽을 무너뜨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최희의 외숙 거성 원발이 격방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김준 일당을 막아섰지만 당연히 여부족이었죠. 거성 원발은 최희를 업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아무리 힘이 센 원발이라도 최희가 너무 뚱뚱해서 최희를 계속 업고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희를 지붕 위에 숨겨두고 혼자 싸우게 되는데요. 당연히 김준 일당을 이길 수가 없었고 오수산의 칼의 정수리를 맞고 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최희도 잡혀서 살해되었다고 하네요. 최희가 정권을 물려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1258년 8월 최희가 사망한 그달 고종은 백관들의 할애를 받게 되는데요. 4대째 이어온 최씨 정권이 60년 만에 막을 내리고 왕권을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죠. 김준과 그와 함께한 7명의 무신들은 위사공신으로 책봉되게 됩니다. 최희가 제거되고 보름 후 고종은 처음으로 대궐 밖으로 나와서 왕륜사에 행차를 했는데 이때 도방과 삼별초의 군사들이 국왕의 어가를 호위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너무나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희가 제거되었을 뿐 무신 정권의 세력들은 그대로 존재를 했고 최희를 죽인 김준이 그 권력을 이어받았을 뿐이었죠. 최씨 정권 말기 오랜 전쟁으로 나라 재정은 말이 아니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김준은 최희를 제거한 후 빼앗은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 데 대한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권력을 가진 이들은 늘 같은 욕심을 가지게 되나 봅니다. 재산을 불리는데 욕심을 가지게 된 김준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남의 땅을 약탈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서 경적지가 방치되면 이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내 땅이야 하며 차지를 해버린 겁니다. 가신들을 각 지방에 파견해서 땅 따먹기를 해나갔던 것이죠. 김준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듯 했지만 사실 김준, 이면 등은 최씨가의 산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끌어갈 만한 경륜이나 배경학식 등도 부족했기 때문에 고종과 문신들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죠. 1258년 몇 년간 지속된 몽골의 침략과 지배층의 수탈을 견디지 못한 함경남도 일대 백성들은 결국 몽골에 항복을 했고 이 지역에는 쌍성총감부라는 몽골식 지방관청이 설치되면서 함경도 일대는 몽골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더 이상 견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고려 정부에서도 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갔죠. 하지만 몽골과 강화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잃는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김준은 강화를 계속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1259년 고려는 마침내 몽골과의 강화를 위해서 태자를 몽골의 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천으로 가던 태자 일행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문케 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태자 일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다음 칸이 되는 쿠빌라이를 만나 동행하게 되죠. 고려의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태자가 이렇게 몽골로 간 지 몇 달 후인 1259년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태자는 고려로 돌아가야만 했는데 쿠빌라이와 측근은 자신의 인질인 태자를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지 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희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태자를 고려 국왕으로 임명해서 귀국시키면 한 명의 병사를 수그럽게 하지 않고 하나의 나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말로 설득을 해서 쿠빌라이는 태자를 고려 국왕으로 책봉을 하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호의를 맡겨 고려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김준은 태자의 귀국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지원을 받으면서 귀국하는 태자가 왕이 되면 왕권이 강화될 것이고 자신의 세력은 약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김준은 태자 전이 아직 몽골에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고종의 둘째 아들 안경공 창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는데 대신들의 반대로 부산이 되었고 결국 태자 전이 돌아와서 고려제 24대 왕 원종이 됩니다. 원종은 당연히 친몽 정책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는데요. 권력을 지키고 싶은 김준과의 대립은 피할 수 없었지요. 이들의 격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